아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네, 사고 영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도로 합류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이거는 뭐 베테랑 라이더들도 실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고입니다. 시야를 다른 쪽으로 보죠. 이제 바이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합류하거나 이럴 때 이제 들어오는 시야 확인 이런 걸 위해서 다른 데로 시야를 돌렸다가 바이크는 그대로 진행 중인데 앞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해서 넘어지거나 이제 갖다 박는 그런 종류의 사고입니다. 이 라이더도 속도가 어느 정도인 상태에서 감속을 하긴 하였겠지만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가 도로 중앙을 나누는 안전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같이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올라탔습니다. 화단을 올라탔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투어 나갔을 때 특히나 이제 신호가 없는 삼거리 같은 곳 통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는 보니까 이 차량은 삼거리는 아니죠. 삼거리 아니고 그냥 통상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랑 약간 좀 다른데 지금 여기는 삼거리처럼 표시는 되어 있진 않네요. 점선으로 차선이 중앙선하고 가쪽 차선이 나눠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이래저래 이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자동차 차량 운전자가 우측을 먼저 살피고 도로에 진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크를 보지 못해서 서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이크 운전자도 이게 사고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뭐 충돌 직전까지 거의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야 아론이네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도길 아니면은 산 이런 데 보면은 그죠, 빨래판 도로처럼 이제 급커브 내리막길인 경우인데 고속으로 달리고 이제 린앵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아주 작은 요인, 아주 작은 요철 있죠, 범프, 이거 하나만으로도 순간 접지력을 상실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캠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 답사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범프 구간,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서스펜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스펜션 하는 역할은 노면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보통 서스펜션 상태가 안 좋거나 저가형 서스펜션 성능이 떨어지면은 이 범프 구간을 타고 넘어갈 때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좋은 서스펜션일수록 이 범프 구간, 이제 요철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이 바퀴에 들어오는 충격을 서스펜션이 다 완충을 해주면서 바퀴가 도로에서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시간을 정말 줄여줍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바퀴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서스펜션이고 서스펜션 세팅이 필요한 이유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뱅킹 앵글, 그러니까 린 앵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더 깊게 파고들죠, 코너를 돌아가려고. 예, 그 상태에서 보면은 중간에 뭔가 굴곡, 이게 큰 차들이 지나가는 길 보면 도로가 세로로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바이크가 앞에가 빠졌어요. 앞에부터 미끄러지는 걸로 봤을 때는 프론트의 그립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상실돼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아닌데 뒤에부터 빠졌나? 앞에부터 빠졌다. 네. 프론트부터 그립 상실돼서 넘어지고 뒤가 훅 돌아서 이제 날아가네요. 요 정도는 솔직히 슈트 차고 있으니까 사고 부상 정도는, 부상은 멘탈이 부상당하죠. 바이크가 이제 쓸림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엔진 케이스가 갈려가지고 누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 살살살 타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네. 다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한문철 변호사님의 그런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행의 사고 영상이에요. 좌회전 안쪽 왼쪽 차선, 제일 안쪽 차선에서 좌회전, 이게 우리나라 사정이라면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도 같겠죠. 좌회전 차선 안쪽에서 직좌 차선이고 나머지 차선은 전부 다 직진이라고 하면은 바이크 한 대가 지금 제일 가쪽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안쪽 차선에 있는 바이크는 직진을 해요. 서로
엇갈렸죠. 직진할 바이크는 제일 가쪽 차선에서, 좌회전할 바이크는 제일 안쪽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게 정상적인데 서로 엇갈려서 충돌 납니다. 이건 뭐 뻔한 사고죠, 이거는. 네. 이건 뭐 할 거 없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 이거는 둘 다 우리 빠삐용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 없으시겠죠? 차선 지켜가면서 잡아 돌려야 됩니다. 예. 다음 영상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시내에서는 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투어 나갔다가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이나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왔을 때 긴장도 풀리고 이랬을 때 잘 보면은 도로에 보면 시골길들은 흙, 모래들이 합류 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깔려 있어요. 도시는 알아서 도로 청소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적지만은 시골은 뭐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을 뿐더러 흙,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가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삼거리쯤 되겠죠. 거기에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스로틀 전개해서 나가는데 도로에 있었던 이물질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습니다. 뒤부터 훅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크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이전이나 노면 상태가 파악이 안 되는 곳에서는 최대한 서행을 하고 급스로틀 조작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TCS가 있었더라도 글쎄요, 저속에서 TCS가 작동하나요? 30km 이하에서 TCS가 작동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TC 있는 바이크를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속에서 뭐 TCS 있더라도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타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음 영상입니다. 네, 시골길 솔투인가요? 홀로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잘 가다가 갑자기 네, 첫 번째 코너는 잘 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코너쯤에서 갑자기 가쪽으로 빠져서 쓰러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야 첫 번째 잘 돌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분은 어느 정도 라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입니다. 경험도 있으시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빠져서 우욱 하다가 브레이크 잡는 거는 시선이 코너 끝을 봐야 되는데 이쪽 바깥쪽을 봐가지고 그쪽으로 바이크는 내가 시선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선 내 끝을 보다가 한번 견눈질로 잘못 보면은 시선이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거기 꼽히면은 시선이 꼽힌다고 그죠. 타겟팅이 돼버리면은 오토바이가 글로 갑니다. 오욱 하면서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나는 거는 뭐 스로틀 오프해서 땡겨가 린앵글 더 주고 오토바이를 최대한 이제 왼쪽 선에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된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생존 본능이죠. 브레이크 잡아서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 가쪽으로 뭐 계속 빠져나가니까. 근데 앞브레이크를 여기서 강하게 잡으면은 바로 앞에부터 빠져가 쓰러질 것 뻔하니까 최대한 자세를 잡으면서 감속을 이제 조심스럽게 감속을 하다가 가쪽으로 나가서 결국 쓰러졌는 건데 그렇습니다. 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 이거는. 보통 이런 류의 사고들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도로에 나가서 쉽게 놀라시는 분들 있죠. 맞은편에 블라인드 코너인데 대항차가 제 차선에 정상적으로 지키고 올라오는데 저도 그래요. 이따금씩 놀랍니다.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던 블라인드 코너에서 맞은편에 중앙선도 안 넘고 정상적으로 과속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올라온 차가 있는데 보고 혼자서 움찔 놀래가 욱!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차량, 뭐 경운기, 보행자, 뭐 동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 대비를 해야 됩니다. 상대편 차도 문제없이 잘 타고 잘 가고 보통 비접촉 사고들, 골목길에서 비접촉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놀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꽉 잡거든요. 꽉 잡아서 자빠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비접촉 사고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거기에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놀래서 욱! 해가지고 잡아서 넘어집니다. 골목길에서 무조건 있어요. 저도 한 12년 전인가? 예, 비접촉 사고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혼자 제꿍으로 끝나고 치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의식하고 집중하면서 봐야 돼요. 계속 이거를 대비를 하고 항상 바이크를 타면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해서 내가 갑자기 뭐 튀어나오더라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비접촉 사고나 이런 류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방지 굉장히 이제 경험이 오래 쌓인 베테랑 라이더들은 괜찮으신데 어중간하게 이제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이런 류 사고 나기 쉽습니다. 보통 5년 미만 차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초보분이 앞브레이크를 그냥 세게 확 잡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때문에 오른쪽 커브길 돌아가나? 이분은 근데 이거 바이크 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발인이 같아요 이분은. 예. 근데 떨어지는 낙법도 잘하고 몸이 유연하시네. 뭐 요렇게 하는 거는 조금 끌키고 멍들고 말고 크게 다치진 않습니다. 안전장비가 더 차고 있었으면은 뭐 멍도 거의 최소화 됐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번 영상 이렇게 짧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게 있으면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더운 여름 잘 나시고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